차에 번호를 부른 후 동일한 번호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세요. 먼저 초빙고라는 사람에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가 지급되어 있어요. 오! 맞다. 열심히 해봅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오, 오늘의 날짜였죠. 17번입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 팁이 있다면 면접.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의사 아니면 뭐 연구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나는 좀 거창하게 어필하려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꿈꾸는 건 무엇인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드러내서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꿀팁이네요. 네. 16번입니다. 아, 16번. 저인가요? 언니, 저인가요? 저희 학교 주변 맛집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영전 그린 캠퍼스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리코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가봤어요. 수정이들이 보장하는 맛집이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번 하겠습니다. 오! 8번? 이건 제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수업 때 제일 힘든 거. 하나씩은 다 있겠죠. 하나씩 없을 수가 없는. 맞아. 비대면이잖아요. 그쵸. 간혹 교수님들께서 캠을 키라고. 아침 9시 수업에 캠은 조금 조금 힘듭니다. 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9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면, 그리고 게다가 교수님께서 풀로 강의를 하신다면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캠을 눈까지 올리고 열심히 밥을 먹곤 합니다. 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비대면일 줄 알고 9시 거를 월, 화, 수, 목을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대면이라서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비대면일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저 가장 진짜 소스. 7시 50분 기상과 8시 50분 기상은 좀 많이 13번 가겠습니다. 하나도 없고 없어요? 미안해. 저는 5번. 5번? 없어 없어. 저희 화학 에너지 용어 파트는 실험물이랑 공화도 계산기랑 머리끈 무조건 필요해요. 실험을 때 머리를 꼭 묶고 해야 돼가지고. 11번. 11번. 좋아 좋아. 기억에 남는 수업. 활성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인데요. 저도 들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파이썬. 융합 뭐 들어간다? 파이썬. 하는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때 AI 융합학부에서 듣는 유일한 코딩 과목이에요. 코딩을 한 대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조금 신기했기도 하고 좀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공부했던 과목이라서 유난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24번! 있어요? 있습니다. 과제 또는 시험을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시험이 끝나면 교수님들이 과제를 우다다 내주세요. 아, 맞아요. 중간고가 끝나면 한 번에 거의 다 내주신단 말이에요. 내출 일자를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입니다. 교수님 이 영상 꼭 봐주세요. 7번 하겠습니다. 대박! 자, 이제 본인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또 드릴게요. 우리 학과 장점! 장점! AI 융합학부는 들어올 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AI와 IoT라는 전공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그거를 1년 동안 공부를 해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고 아 내가 AI에 맞겠다, IoT에 맞겠다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저희 바이오헬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로리만을 위주로 보는데 저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얼마 들어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식품을 비롯해서 개인의 영양을 맞춘 식단까지 저희가 짜드릴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코로나19 어디로 가장 비전이 좋을까요? 저희입니다. 저희 학교. 저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네.
어. 20번. 저도 투빙고. 어? 어? 수빙고. 아~ 학교 다닐 때 코디 스타일. 아침 일찍 만약 학교를 가야 된다 하면 이제 모자를 눌러쓰고 모자 먼저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살짝 이렇게 편한 추리닝 좀 체육복 같은 거에다가 오버핏 티셔츠 밑에 컨버스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힙한 티셔츠 힙한 티셔츠 같은데 이제 이건 이제 늦게 일어나서 교수님 얼굴을 뵈기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발 제 이름 부르지 말아주세요 같은 컨셉이고요 오늘 교수님을 자주 등장해 아, 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밑에 슬랙스 검은색 슬랙스 부츠컷 아, 슬랙스에다가 이제 여름이다 하면은 위에 검은색 반팔티 위에 블레이저 그 정도면 이제 교수님 제 이름 부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빙고가 빙고를 맞췄는지 스타벅스 스티커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붙었다는 거 너무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 바이오신약의과학부가 생명만 다룰 것 같지만 물리, 화학, 생명 다 모두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풀고 오신다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헬스 융합학부는요 식품영양학과와 바이오헬스 서비스 전공을 다니는데요 자신의 건강이나 헬스도 많이 하잖아요 개인 맞춤형 식단을 요새 많이 추가하시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이고 저희 바이오헬스 융합학부로 많이 와주세요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AI 인공지능 전공과 그리고 IoT 전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AI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되고요 IoT 같은 경우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기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oT의 대표적인 것이죠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 모두 AI 융합학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오시면 일단 통계라고 하시면 대부분 이론을 많이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통계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좋은 실습 환경과 그리고 좋은 선배 그리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러 저희 학부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학에너지융합학부는 화학 전공과 스마트 에너지 전공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3학년 말까지 자유롭게 듣고 그다음에 3학년 말에 이제 전공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 꼭 오셔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